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심층분석. 이 얘기는 제가 한 8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친일파 그 끈질긴 생명력. 제가 사실 여러분들 방송 제목에는 친일파라고 썼지만 친일파가 아니죠. 민족 반역자 또는 반민족 행위자, 그렇죠? 민족 반역자 또는 반민족 행위자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무슨 친일파 타령이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사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강조하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진정한 통합은 단죄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렇죠? 진정한 통합은 단죄에서 시작돼야 된다. 우리의 슬픈 역사는 단죄하지 않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 죗값을 치르지 않는 자들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5.18을 일으켰고 자국민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그 해방 전후의 상황을 보면요. 1970년대, 아니 1910년대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 침탈을 하고 초기에는 굉장히 강압적인 민족 말살을 위해서 강압적인 식민지 지배를 하다가 1920년이 들어서고 30년이 들어서고 여러분들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를 36년 정도 당했다는 분들이 있고 정확히는 뭐 35년 8개월을 일제 식민지 지배를 당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나간 역사에서 36년, 35년, 8개월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일제의 식민지 시대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꽤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오랜 기간이죠. 그쵸? 36년이라는 나라를 빼앗길 엄청난 기간이죠.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는 불과 몇 년? 짧은, 프랑스가 독일에게 정말 짧은 기간에 침략을 당해갖고 국권을 뺏겼지만 프랑스의 드골은 정확히 얼마 동안, 1년인가요? 얼마 동안 뺏겼죠? 5년 뺏겼나요? 프랑스가? 3년 아니야? 3년? 3년으로 알고 있는데? 프랑스가 짧은 3년 정도의, 5년? 5년 정도의 어떤 독일의 어떤 지배를 받았지만, 우리로 비교하면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처단한 게 언론인들이었어요. 부역자들, 언론 부역자들을 모조리 3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처단을 했죠. 그래서 프랑스는 아직도 프랑스 혁명이라는 시민혁명이 더 높이 빛나고 그런 것이지 아직도 프랑스에서는 민족의 반역자니 배신자니 이런 얘기가 없어요. 왜? 단죄했기 때문에. 단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9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지배를 받을 때 가장 변절자들이 많았을 때가 1930년대예요. 변절자들이. 그러니까 언제 그러니까 1년, 2년, 3년 우리가 여러분들 국권을 뺏긴 지 거의 9년 만에 실질적인 일본의 지배는 1905년부터 거의 맺어졌죠. 근데 우리가 합법적으로 을사늑약을 맺고 우리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거는 1910년으로 보시면 거의 9년 만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3.1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전국적으로 3.1혁명이 그러니까 9년 동안 참던 민중의 그 저항이 9년 만에 폭발한 게 3.1항쟁이에요. 전국적으로 퍼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독립이라는 말을 꺼내고 독립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일본에게 빼앗긴 주권을 찾기 위해서 이제 투쟁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30년이 지나고, 무려 3.1혁명 이후에 거의 10년이 지나도 국권을 못 찾아오니까, 많은 문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이 1930년대에 변절을 해요. 대표적인 게 이광수, 최남선, 이런 사람들이죠. 예전에는 뭐 빼앗긴 들에는 봄을 오는가 뭐 이런 수많은 저항시를 쓰다가 나중에는 일제의 변절을 하는 거죠. 왜?
언제 독립이 될지 모르니까. 언제 독립이 될지 모르니까. 너무 오랜 기간 일제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독립이라는 생각보다도 이제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점점점 적응해가면서 사는 시대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민족 반역자들이 1930년대 문학인을 중심으로 지식인을 중심으로 많이 변절을 해요. 한용운 그런 분들 다 나중에 이런 한용운 이런 분들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뭐 서정주 이광수, 최남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 변절해요. 한용운은 변절한 사람 아니에요. 뭐 님의 침묵 이런 분들은. 근데 나중에 이제 해방이 딱 돼요. 해방이 돼요. 해방이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독립망세는 1945년 8월 15일에 일의 사진이 아니라고 제가 늘 얘기하죠. 1945년 8월 16일날의 사진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역사 교과서 이런 데 보면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길거리로 몰려 나와서 사진 찍고 막 그랬던 뭐 역사적인 사진이 있죠. 그건 8월 15일 날 사진이 아닙니다. 8월 16일 날 사진이에요. 8월 15일 날 일제의 그 외항이 항복을 선언하는 게난 12시였어요. 난 12시에 항복을 선언하니까 그때 라디오를 갖고 있는 집안은 우리나라 라디오 보급률이 10% 미만이었어요. 10% 미만의 라디오 보급률이었는데, 대한민국의 민중들이 집에 라디오가 있는 집은 없었죠. 대부분 민족 반역자들의 좀 관리들이나 좀 일본에 기거하면서 부역하면서 살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라디오를 갖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조선 민중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일본 외항이 항복을 선언했는지도. 이게 입소문으로 퍼진 거죠. 갑자기 민족 반역자들이 땅을 버리고 도망가고 다 도망갔어요. 일본 외항이 항복을 선언하니까 그때 민족 반역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숨어버렸어요. 다 숨었어요. 다 숨어버려요. 그러고 났다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그 해방을 맞이해서 이제 여운형, 그다음에 김구 선생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부를 수립하려고 할때 이제 미국이 임정을 만들어서 사실상 우리나라 미군 치하에 다시 갇히게 되죠. 그때 일본이 항복을 선언할 때이 반민족 행위자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태까지 일본에게 부역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엄청난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힘을 갖고 있는 자들에 늘 붙어서 살들었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항복을 선언했어. 어떻게 생각했어? 민족을 반역했던 사람인데. 조선건국위원회. 우리 죽었다 생각했을 거 아니야.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하와이에서 갱스터 이승만이 날라오는 거예요. 하와이에서 이승만이 날라오는 거야. 뭔가 이 민족의 반역자들의 빛이 보인 거야. 우리는 이제 처형만 기다리고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하와이에서 이승만이 날라오는 거야. 한 줄기 빛이 보인 거지. 한 줄기 빛이 보이면서 이승만이가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 그 임정이나 이런 데서 탄핵당하고 다 쫓겨났었잖아, 이승만이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선거를 치르면 이승만이는 절대 대통령이 될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가 결국은 손을 잡은 게 친일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이가 딱 나타나자마자 이승만이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맥아더에게 친필로 편지를 쓰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조선건국위원회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권력이 없었죠. 미군정이었죠. 그래서 사실상 미군에서 그 맥아더가 누구를 찍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길지만 신탁통치, 반탁통치의 운동이 거기서부터 민족이 분열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반공 빨갱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주의자들은 절대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신탁 반탁에 대해서 얘기해 줬죠. 신탁은 뭐냐? 우리가 일제 36년에 치하에 있었지만 5년간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이 5개, 중국, 이 5개 나라에게 5년간
대신 맡기자, 나라를. 맡기고 5년 후에 우리가 이거를 받자. 이게 신탁통치예요. 그래서 처음에 신탁통치를 찬성한 자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독립운동가들. 여러분들, 신탁통치가 나쁜 게 아니었어요. 민족주의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은 이렇게 다섯 개 나라에게 5년간 우리나라를 대리 통치해달라, 안정화될 때까지 맡겨달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근데 이 반탁통치라고 했던, 왜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됐는데, 우리가 왜 이제 해방이 됐는데 또 다른 나라에게 5년간 나라를 맡기냐, 그럴싸한 명분을 들고 나온 게 이승만이었던 이승만. 이승만과 그 미군정에서는 왜 우리나라가 왜또 다시 다른 나라에 5년간 지배를 받냐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 야인시대 보면 나오잖아. 이걸 얘기한 게 이승만과 친일파 새끼들이었어요. 왜 그러면 이승만과 친일파는 반탁을 외쳤냐? 미국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봐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쥐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 이런 다섯 개 나라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하나의 미국의 말을 잘 듣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세워놓는 게, 그러면 미군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왜 공동관리해? 그 공동관리를 일을 뒤에서 이승만을 밀어주면서 야 반대해 반대해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는 미국의 지령에 따라서 반탁 운동을 하면 자기가 권력을 쥘수 있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 신탁통치 반탁통치가 남한에서 엄청난, 그러니까 조선 민중의 거의 이 분열을 또다시 일으키는 행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나중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김구 선생님은 민족주의자였는데 반탁에 찬성을 했어요. 근데 왜 민족주의자들이나 이 통일주의, 이게 독립운동가들은 절대 반탁을 하면 안 된다. 왜? 북쪽의 김일성이는 절대 그 민족이 깨지면 안 되고, 우리나라의 민족주의자들, 김일성도 여러분들 자세히 아시면 독립운동가 출신이에요. 우리가 반쪽짜리 독립운동사를 배우다 보니까 여러분들, 김일성이도 독립운동가였고 일본과 대항하면서 싸우다가 북쪽의 사실상 지도자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 반탁통치를 할 경우에는 민족이 분열된다라고 하면서, 이 민족 분열을 막기 위해서 김구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평양과 여기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거를 막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신탁통치를 맡겼다가 라고 하면 5년간은 우리가 아직 우리나라가 정부를 꾸릴 만한 그런 어떤 행정의 모든 면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5년간 맡기고 정부를 이양받자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미군과 이승만이는 절대 이 신탁통치를 반대한다. 그 배후는 미국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사람들을 빨갱이 몰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반공, 빨갱이 하면서 이제 정치 깡패들이 등장하고, 여러분들이 야인 시대를 보면 김두한과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우리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민족이 갈라지기 전이니까. 그러면서 이 친탁, 찬탁, 친탁, 반탁 이 운동 때문에 결국은 남한의 단독 정부가 들어서고, 북한의 단독 정부가 들어서고, 38선이 거진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 그러면서 서북 청년단이 등장하면서 빨갱이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이 전부 북한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남한에는 이 반탁 통치하는 세력들이 남한의 단독 정부를 이승만이가 세우고 뒤에는 미군정이 있었고, 북한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남한이 저렇게 단독 정부를 세우면 어쩔 수 없다 그랬고, 자기네들도 단독 정부를 세우면서 38선이 거진 거예요. 그러면 이 민족의 반역자들은 어때요? 와, 살았다가 된 거죠. 30년간 일제에 부역하면서 온갖 재산을 축적하고 땅을 하사받고 그랬던 자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가장 먼저 민족 반역자들부터 죽창으로
처단할 줄 알았는데 한 줄기 빛이 이승만이었던 거예요. 이승만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이승만 때문에 결국은 친일파들이 이승만한테 얼마나 잘하겠어요. 미군정이 이제 권력을 잡았을 때 미군의 입장에서는 조선민중은 똑같이 생긴 거야. 어? 남한 사람, 북한 사람 이런 건 없는 거지, 미군정에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미군정에서 잘 돌아가게 하려면 야, 조선총독부에서 뭐 하던 놈, 경찰 하던 놈다 뽑은 거야. 다 뽑은 거지. 죽었어, 처단당하고 단죄받아야 되고 사실상 민족의 배신자들이 미군정 안에서 다 걔네들을 뽑아갖고 1945년에서 48년까지 3년 동안 뽑으면서 걔네들이 이제 권력을 다시 잡은 거지. 일본의 순사였던 놈들이 대한민국의 순사가 돼버리는 거지.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노독술 얘기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명의 눈동자에서 최재성이가 맨 나중에 네가 왜 여기 있어라고 외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친일파들이 살아난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땅다 뺏길 줄 알고 도망갈 채비만 하고 있던 놈들이 이승만에게 딱 붙어갖고, 그 민족 반역자들이 권력을 영위하고, 그렇게 이승만의 그 12년간, 1950년 우리 1948년 우리가 헌법이 제정되고, 또 이승만 45년부터 이제 사실상 이승만이가 대통령을 하면서 12년간 1961년 박정희가 그4.19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승만의 시대가 12년간 지속됐잖아요. 갑자기 4.19 혁명이 일어나죠. 그렇게 해갖고 친일파들은 그대로 일본에 부역하면서 얻었던 재산과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이제 살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12년간 그래도 다리 뻗고 살고 있었죠. 죽었어야 될 놈들, 처단됐어야 될 놈들이. 그런데 갑자기 4.19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4.19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깜짝 놀란 거죠. 또 죽었다. 이제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온 거야. 민족의 반역자들에게. 아니나 다를까 구세주가 등장하죠. 닭깎이 마사오가 탱크를 몰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민중혁명이 일어나면서 7.8을 처단당하지 않은 역사에 다시 처단의 기회가 있었죠. 두 번째 4.19 혁명이라는.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닭깎이 마사오가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또다시 새로운 군사정부가 드러나면서 친일파들이 또한 줄기 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에게 부역했던 자들 일부는 처단당했지만 대부분 민족 반역. 여러분들 알다시피 박정희 자체가 지가 민족 반역자인데 어디 민족 반역자를 처단합니까? 그러면서 1965년에 굴욕적인 한일 협정을 맺고 그러면서 또다시 모든 친일파들이 전부 권력을 장악하고 그러면서 두 번째 죽을 뻔한 위기를 박정희에 의해서 구세주가 나타나고 박정희가 이제 18년간의 장기 독재를 하면서 얼마나 이제는 자기네들은 떵떵거리면서 벌써 이승만 12년, 박정희 18년, 30년간 걔네들은 모든 부를 재산은 전부 후세에게 이양을 하고 이제 대한민국의 주류 기득권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30년간 이제 처단되고 모든 걸 빼앗기고 민족의 국민들에 의해서 처단돼야 될 민족 반역자들이 30년간이나 엄청난 부를 누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발전 속도와 함께 모든 부를 축적해 버린 거예요. 30년간. 그래갖고 이제 야 이제 뭐 대한민국에서 떵떵거리고 이제 아파트가 지어주고 박정희 막 1970년대에 대한민국의 모든 그런 돈들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 민족을 배신해서 얻은 돈, 일본에 부역해서 얻은 그런 재산의 축적, 그런 땅들 다 뺏겼어야죠. 박정희에 의해서 그대로 보존되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1979년 10월 26일날 김제기에 의해서 박정희가 사살되죠. 또 위기가 오죠. 또 친일파들은 긴장을 합니다. 민족의 반역자들은 긴장을 하죠. 자기를 지켜줬던 닭깎이 마사오가 민족을 배신한 해방 이후에 또 1979년에 3차 위기가 온 거예요.
삼척 위기와 갖고 우리 죽었다, 우리 또 해외로 도망가자, 막 이런 꿍꿍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두환이가 나타나는 거죠. 갑자기 전두환이가 보안사령관에서 권력을 탱크를 밀고 들어왔고 12.12 사태를 일으키고 5.17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또다시 전두환이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박정희의 엘리트 키즈예요. 박정희 키즈가 전두환이었잖아요. 그대로 박정희에게 충성하던 자들이 그대로 전두환에게 또 붙은 거예요. 거기에는 군부 세력, 언론 세력, 조중동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또 재벌 권력들, 박정희가 그렇게 키워놨던 재벌 권력들, 그 재벌 권력은 또 다른 신군부인 전두환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언론, 재벌, 언론 대기업, 그리고 군부, 똑같이 전부 일제에 부역했던 자들. 여러분들 군대, 우리가 백선엽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백선엽 이런 자들 어떤 자들이에요? 일본 육군 육사에서 대한민국 독립군들을 학살하던 놈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토벌이라는 얘기 하지 말라 그러죠. 그렇죠? 뭐 우리 독립군들을 토벌하던 놈들이다. 토벌은 관군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토벌이라는 단어는 그 일본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그 테러리스트나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니까 토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우리는 학살이라는 단어를 써야죠. 그렇죠? 관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토벌이고 나쁜 사람들을 지내가 벌한다 그래 토벌이고 우리가 볼 때는 학살이죠, 학살. 그렇죠? 토벌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고 이제 전두환이가 세 번의 이 친일파들이 위기가 왔는데 또 전두환이가 군사 반란을 일으켜 갖고 또다시 권력을 잡죠. 그렇고 7년간 또 이제 1990년 1980년대 후반 87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반민족 행위자들은 대한민국의 주류가 됐고 이제는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언론 권력, 검찰 권력 이제 모든 걸 이제 확장해 나간 거죠. 돈들이 많고 독립운동가들은 그 직고를 면면하면서 살고 걔네들은 대한민국의 주류가 돼 갖고 시집도 잘 가고 장가도 잘 가고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민족의 반역자들의 사위가 검사고 민족의 반역자들의 아이들과 며느리가 판사고 대한민국의 주류가 된 거예요. 처단할 수 없는 철옹성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아무래도 시집장가 돈 많은 집들이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를 얻고 그들은 엄청난 부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부당한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라도 권력이 필요해서 검사 사위, 판사 사위 그런 기득권 카르텔이 형성된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렇죠? 엄청난 힘이죠. 왜 재벌은 검사 사위를 얻으려고 그러고 단지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죠.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부정적인 민족을 반역해서 얻었던 부정축제에 의한 돈들, 군사 반란을 일으키면서 얻었던 부정한 하사품들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법 권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검찰 권력, 사법 권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돈을 마구마구 뿌려대면서 언론을 사들이고 조선일보 엄청 조선일보 방상훈의 재산이 몇 조가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또다시 걔네들은 이제는 그 누구도 이제는 겁내지 않는 과거의 친일파들이라고 부르는 민족 반역자들한테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에서 잡아다가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니들 왜 민족을 반역했냐? 아니다. 나는 그때 어쩔 수 없이 우리 민중들을 위해서 일본에게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거기서 일을 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자리는 누가 차지할 것이다. 내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중들이 덜 핍박받았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의 논리를 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나는 일본과 친하게 지냈을 뿐이다라고 해서 자기네들은 친일파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민족을 반역을 했죠. 근데 얘네들이 점점 전우영 박사님 말씀대로 뻔뻔해집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얘네들은 자기네들의 과거 행위를 부끄러워했어요. 그리고 변명의 위주였어요. 80년대까지도 이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변명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근혜 시대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 어떤 논리가 펼쳐지냐?
뉴라이트가 등장하면서 일본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적어도 과거에 본인들의 행위를 반성하는 시대가 몇십 년간 지속되다가 그들이 대한민국의 주주가 되면서 과거를 지우려고 해서 이명박이는 상해 임시정부를 부정을 하고 이승만이를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려고 했던 역사 왜곡을 시작했던 거죠. 아예 과거를 지우려고. 그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힘 있는 자들, 여태까지 민족을 배반을 하고 거기에서 부정축제를 해서 얻은 재산들을 부끄러워했던 자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에게 무서울 것 없는 주류가 되다 보니까 역사를 왜곡하고 자기네들이 입맛에 맞는 역사관을 만들려고 하면서 등장했던 게 뉴라이트의 역사관이에요. 180도 다른 이론을 펼치죠. 조선의 침략은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조선의 경제발전에 이바지를 했다. 근대화 사회로 가는데 일본의 역할이 컸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뻔뻔함이 드러난 거죠. 왜? 그렇게 얘기해도 그들을 처단할 만한 대한민국의 주류가 남아있지 않으니까. 지네가 주류니까 그런 얘기를 해도 그 누구도 그 사람들을 처단할 만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던 거예요. 다시 슬픈 거죠. 그렇죠? 부끄럽고 숨어야 될 민족의 반역자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재벌, 사법, 모든 권력을 쥐다 보니까 이제는 뻔뻔하게 역사를 세탁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게 뉴라이트의 등장이고. 그래서 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 하고 5.18을 폭동이라고 하고 지금도 그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이명박의 그런 역사 왜곡 시작과 더불어 박근혜는 누구보다도 자기 아버지의 반민족 행위, 일본군 근관학교에 혈서를 쓰고 들어갔던 천황폐하 만세를 했던 부끄러운 역사를 뒤집기 위해서 5.16을 혁명이라고 하고 이런 대한민국의 민족의 반역자들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면서 모든 것들이 과거는 반성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를 공격했듯이 이제는 독립운동가들을 오히려 빨갱이 몰이라고 그러면서 똑같은 현상이 지금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명박이가 정권을 잡았죠. 걔네들이 이제 그 전두환이가 물러나고 8.7 항쟁이 일어나면서 또한 번의 위기가 옵니다. 그렇죠? 세 번의 위기가 왔었죠. 전두환이가 살려줬죠. 근데 갑자기 전두환이가 5.18이라는 학살을 일으키면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면서 그5.18 학살의 영향으로 결국은 87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죠. 87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면서 5.18 민주화 항쟁. 그러면서 전두환 정권의 몰락. 그러면서 전두환도 보험 장치를 하기 위해서 노태우라는 자기의 후계자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민정당이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고 민정당이라는 정당을 창당을 해갖고 노태우를 초대 민정당 총수로 앉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가다가는 전두환이가 심판받을 것 같으니까 양긴 분열을 노리죠. 양긴 분열을 노리기 위해서 미국의 도피 중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을 모든 걸 사면복권을 해주고 김영삼이도 연금 가택을 해제해주죠. 그러면서 양김이 정치에 뛰어들 수 있게끔 모든 걸 안기부의 공작에 의해서 양김 분열을 했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적으로는 둘다 대통령을 하셨지만 그들은 양김 분열에 의해서 노태우라는 어부지리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전두환이는 보험 처리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김영삼 대통령 또다시 친일파들을 안도해 민족의 반역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90년대가 되면서 친일파들은 별로 민족 반역에 대해서 본인들의 가치 자가 자기네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는 그냥 그때는 그랬고 지금이 무슨 때인데 친일파를 논하냐 이런 시대에 좀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다 1992년인가요? 김영삼이 3당 야합을 통해서 3당 야합을 통해서 또다시 전두환 노태우의 정권을 이어받는 3당 야합을 통해서 문민정부라고 하면서 사실상 문민정부가 탄생을 하죠. 최초의 군사정부가 아닌 문민정부가 탄생을 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의 권력을 잡죠. 잡은 다음에 하나회를 척결하고 뭐 좋은 점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사실상 군사적으로
아 뭐죠? 법정에 세우죠. 법정에 세우면서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우리가 가슴에 잊지 못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오공 청문회가 되는 거죠. 오공 청문회. 오공 청문회가 되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5.18 학살자들에 대한 단죄는 일어났지만 우리가 단한 번도 민족을 반역했던 자들을 단죄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김영삼 정부에 의해서 IMF의 촉발과 동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가장 1순위가 나라의 경제를 IMF로부터 극복하는 그런 역사적 과업을 안으면서 최초의 우리 국민의 정부가 탄생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사실상 무슨 국민 통합이니 역사의 단죄니 이런 결을보다는 고령이셨고 나이도 많으셨고 오로지 경제 극복을 위해서 거의 매진하다시피 했고 그러다가 이제 대한민국의 초고속 미래 먹거리인 초고속 인터넷망을 광넨을 전국에 깔면서 사실상 경제 극복을 위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 놨고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2002년에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민주통합당의 전당대회를 뚫고 노무현의 노사모의 바람에 의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 경선을 중심으로 2인제를 꺾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저는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은 제 인생에 가장 다이나믹했던 한 순간입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과 동시에 우리는 대통령이라는 그 전까지 우리가 봤던 대통령은 김영삼, 김대중이건 다 제왕적인 대통령의 이미지였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대통령님 하면서 친근감을 표했고 언제부터 우리가 대통령을 그리워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사실상 김대중 총재, 김영삼 총재 하면서 이분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야당에서 역사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던 분이지만 이분들도 제왕적인 총재였어요. 제왕적인 권력자였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노무현이라는 지금은 바보 노무현이라고 부를 정도의 대통령을 바보 노무현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건 대한민국의 정서에 맞지 않는 단어였어요. 대통령을 바보라고 부르는 건. 지금 우리는 바보 노무현이라고 우리 민주 진영에서 부를 때 누가 왜 대통령을 바보로 불러? 라고 따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따지지 않냐? 그가 왜 바보였는지를 아니까. 국민을 위해서는 하염없이 고개를 숙이고 국민을 위해서는 무릎도 꿇는 사람. 그러나 강제 앞에서는 당당했고 미국에게는 동북아 중심론을 꺼내면서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가라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나갈 때 노무현의 노사모, 국민과 함께 선거를 치르면서 정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는 느낌의 노짱이라는 별명이 일어나고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할 때 이제 저 민족 반역자들은 죽었다 생각했죠. 단한 번도 해방 이후에 청산되지 않은 역사를 노무현 대통령이 청산하려고 시작했죠. 그게 친일 재산 환수법이에요. 그 다음에 친일 인명사전이죠. 단한 번도 정리해보지 않았어요. 친일 인명사전이 만들어지고, 친일 재산 조사 환수법이 만들어지고, 과거사 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과거 민족을 반역했던 자들이 볼 때는 끔찍한 일이죠. 해방 후에 50년간 아무도 자기네들을 건드린 사람이 없는데 노무현이라는 고졸 출신의 변호사 네가 네까지 깨 뭔데 하면서 들고 일어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을 죽이기 시작한 거죠. 조중동이 앞장서서. 재벌과 조중동이 하면서 노무현 정권이 경제 말아먹었다라고 하면서 계속 노무현 대통령은 흠집을 내기 시작한 거죠. 그들에게 끔찍했죠. 단한 번도 도전이 없었거든. 해방 후에 자기네들의 부정한 그리고 부도덕한 과거를 들춰낸 사람도 없었고 그거에 대해서 단죄하려는 사람도 없었는데 노무현이라는 갑자기 변방에 고졸 출신의 변호사가 나타났더니 친일재산을 조사해라. 환수해라. 반민족 행위자들의 명단을 만들어라. 깜짝 놀랄 일이죠. 그들은 노무현을 죽여야만 했어요. 다시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나타나게 만들고 싶지 않는 노무현의 5년은 그들에게는 지옥이었죠. 노무현 대통령에게
5년의 5년은 그들에겐 지옥이었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민주당 안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적인 성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 그들은 노무현 한나라당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탐탁치 않았던 대북 송금의 이유라는 송금의 특검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만으로 한나라당과 손을 잡고 노무현을 죽이려고 탄핵을 했던 거예요. 이해하세요? 왜 노무현 대통령을 2년 만에 탄핵했냐? 친일파들의 저항이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야, 쟤 인정 못해. 쟤 인정 못해. 민주당 안에서도 반민족 행위자들의 조상이 있거든요. 아니, 자기 선조들이 반민족 행위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 발언 한마디로 한나라당과 손을 잡고 2년 만에 노무현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역풍을 맞기 시작하는 거죠. 단 한 번도 내가 뽑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 적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눈물 날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대통령이 온라인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대통령을 니네가 뭔데? 라고 하면서 국민적 촛불이 시청에서 들불처럼 번지면서 40만 명이 나온 거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라고 하면서 열린 그 당시에 열린 우리당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민주진영이 150석을 넘게 얻는 최초의 선거가 그 당시에 2004년의 총선이었던 거예요. 2004년에 그게 총선, 그게 17대였어요. 17대. 그때 그냥 열린 우리당의 공천만 받으면 바로 당선되는 분위기. 그래서 그때 탄돌이라고 불렀죠. 탄돌이. 그들에겐 끔찍했거든요. 단 한 번도 자기네들을 권력을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150석에 단 한 번도 민주주의에서는 그 전까지는요. 한 번도 민주주의 150석을 얻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한다는 걸 느꼈고 그러면서 이제 저쪽 반민족 행위자들이랑 대한민국에 이미 그들은 기득권을 형성을 하고 있었고 언론 권력인 조중동, 재벌 권력인 삼성, 그다음에 검찰, 사법 다 잡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노무현을 다시는 제2의 노무현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왜 여러분들은 퇴임 후에 노무현을 죽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가장 끔찍했거든. 단한 번도 자기네들에게 도전한 5년짜리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이 볼 때는 대통령은 5년짜리거든. 단한 번도 자기네들에게 도전한 자가 없었는데 건방진 고조 출신의 변호사인 노무현이가 우리에게 도전했단 말이야. 또다시 우리에게 도전하는 저런 놈은 만들면 안 돼. 싹을 잘라야 돼. 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기득권이 결국은 검찰을 동원해서 이명박이를 중심으로 조중동의 작업에 의해서 이명박이는 압도적인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바로 친노 죽이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친노 죽이기에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논두렁에서 무슨 피아제 시계를 권장순 여사가 갖다 팔았다. 개소리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노무현 대통령이나 친노의 학살을 한 거죠. 함영숙 전 총리. 누가 봐도 노무현 대통령의 후계자, 유시민, 한명숙 이런 사람들을 하나씩 다 죽여놓은 거죠. 친노 학살이 들어간 거죠. 의자가 돈을 받아서 한명숙 총리를 가두고. 그러면서 우리는 가슴 속에 노무현 대통령을 떠나보내면서 걔네들은 노무현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건 단순히 노무현은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었던 거예요. 노무현은 우리에게 가슴에 있는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노무현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의를 입혀서 감옥에 넣어서 친노의 패족을 만들려고 했는데 너희들 같은 반민족 세력들에게 이런 검찰의 형태나 니들을 뻔히 나를 수의를 입히는 게 목적인데 그런 목적을 알기 때문에 진보의 자존심, 제가 자존심 얘기하죠. 민주주의의 자존심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던지신 거예요. 저런 부당한 권력, 검찰, 언론 권력, 기득권들에게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던지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남긴 게 많죠. 노무현 대통령은 갔지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마음속에 20년간 더
마음속에 있었던 이유는 그가 남긴 그의 정신이에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그 노무현 대통령의 희생이 결국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우리가 노무현을 뽑아놓고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저도 마찬가지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그 어떤 것보다 가장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을 얻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공격받을 때 저는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거든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고 하는 포장마차에서 옆에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고 떠드는 자들에게 이게 왜 노무현 때문이야라고 저는 외치지 않았거든요. 그냥 요즘은 노무현 욕하는 게 유행인가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살았거든요. 뽑아놓고 지켜야 된다는 소중함을 알려준 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희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을 가슴에 도저히 떠나보내지 못하고 그를 보냈던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 우리는 노무현이 가장 좋아했던 그의 친구 문재인을 대통령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게 2012년의 운동이었던 거예요. 정치 안 한다는 문재인을 끄집어내서 운명이라는 책을 쓰게끔 하면서 대통령의 왜 그렇게라도 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상처가 치유가 되니까 저는 그때부터 뛰어들었어요. 내가 노무현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을 통해서 내 가슴에 있던 죄책감을 지우기 위해서 저는 문재인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문재인을 원했었고 그 정치 안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운명이라는 책을 쓰면서 정치권에 들어왔고 그러면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5년 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무관심했던 우리 민주주의에 그런 죄책감이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우리가 문재인이다. 문재인 정부 조금만 뭐가 있어도 바로바로 나가서 싸우고. 그렇죠? 그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이게 학습 효과예요. 뽑아놓고 지키지 못하면 5년짜리 대통령 권력으로는 저 수구 기득권 세력들과 맞설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우리는 대통령은 뭐든지 다할수 있다는 착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신군부의 정치 스타일에 익숙했던 민주시민이었던 거예요. 제말 이해하세요? 박정희가 권력을 잡아서 박정희는 아무것도 다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전두환이가 권력을 잡았을 때다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권력을 잡았으면 알아서 다 작살내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외면했던 거예요. 노무현이 공격받았을 때. 근데 노무현은 민주주의, 뼛속까지 민주주의자였어요. 대통령으로서 할수 없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당시에 입진보들이 가장 노무현 대통령을 뒤에서 뒤통수 친게 그거예요. 노무현이가 한게뭐 있어? 할수 있도록 끝까지 지키고 싸워줘야 됐어야 되는데, 대통령님은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들이 입으로는 민주를 외치지만 대통령에게 불법을 강요했었어요. 그렇잖아. 우리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대통령에게 불법적으로 저것들 응? 죽여놔라라고 입으로만 외쳐준 거야. 사실 우리가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서 대통령이 할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해요.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잡아도 부정하게 축적된 친일 재산 환수할 때 여러 가지 막 대법원에서 이미 법관들은 기득권 카르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전부 기각 때리고 전부 그 재산 환수가 기속되는 거예요. 다시 일부는 찾았지만 대부분 판결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정하게 축적한 부정부패에서 축적한 재산을 합법적으로 찾는 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부정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아무리 부정으로 했다 그래도 지금은 그들의 것인데 그걸 합법적으로 찾아오는 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제2의 노무현함은 질색을 했던 거죠. 왜 죽었는지 노무현 대통령이
을왜 저들은 죽여야만 했는지 이게 진실이에요. 단한 번도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려고 했던 자도 없고 반민족 행위자들의 재산을 환수하려는 사람도 없었는데 저들이 대한민국의 이미 모든 권력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권력을 사법 권력까지 다 잡고 있는데 쟤네들이 볼 때는 노무현이 네가 금기를 깬 거야. 그쵸? 쟤네들이 볼때 노무현 네가 5년짜리 대통령이 뭔데 네가 금기를 깨야. 이미 대한민국은 우리가 접수했는데. 그래서 제2의 노무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죽인 거예요. 그런 비참하게 죽이려고 했던 저들의 음모를 이미 노무현 대통령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가 노무현 대통령이 결단을 하신 거고. 그런 결단에 의해서 우리 민주시민들은 아직도 바보 노무현이라고 우리 가슴 속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지금도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소중한 사람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집권 말기에도 지지율 40%를 만들어준 거. 이런 대단한 국민이 어딨어요. 이게 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얻었던 상처가 집권 말기에도 지켜야 된다는 그 간절함이 레임덕 없는 대통령을 만들었던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공과 과, 우리 민주주의에서 바라보는 시각, 여러 가지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들만큼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최선을 다해서 지켰다는 것은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집권 말기에 40%가 넘는 지지율은 시민들의 힘이에요. 그건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끝까지 우리가 뽑은 대통령 지키자고 했던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대통령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조국 장관이 왜 멸문주화를 당했냐? 조국 장관이 왜 당했을 것 같아요? 검찰개혁? 노무현 대통령과 똑같은 거예요. 단한 번도 검찰개혁에 칼자루를 빼든 자들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검찰개혁을 칼자루를 빼들었던 자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검찰개혁을 칼자루를 빼들었다가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조국 장관님을 왜 검찰은 죽이려고 그러고 조중동과 모든 기득권, 언론 권력, 사법 권력, 검찰 권력이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인 애들이 조국 장관님을 왜 죽이려고 했냐?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않는데 조국이 당하는 이유는 제가 얘기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조국은 겉으로 보면 국민의힘에서 싸워야 되고 대한민국에서 기득권들과 놀아다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의 가정, 그의 스펙, 그의 출신, 그의 사는 장소, 강남, 서울대 법대, 엄청난 브레인. 근데 네가 왜 그쪽 가 있어? 조국이 검찰개혁을 시도했을 때왜 조국 가족을 멸문주화를 시키려고 그들했느냐? 제2의 조국을 막기 위해서인 거예요. 강남 출신의 서울 법대 나오고 누가 봐도 대한민국의 주류고 기득권에 편승해야 되는 사람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보수가 점점점 균열이 되는 거예요. 조국 당하는 거 봤지? 함부로 나대다가는 죽는다는 선례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만약에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권력을 잡아서 당대표가 되면 강남 출신의 서울 법대를 나오고 누가 함부로 검찰 개혁을 외칠 수 있겠어요? 전부 문재인 대통령 집권 말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장관을 바꾸려 그래도 고사를 하는 일이 많았어요. 장관을 바꾸려 그래도 고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조국 장관님 당하는 걸 보고.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이 볼 때는요, 그냥 길바닥에서 싸우고, 가난하고, 못 살고, 반정부 투쟁하고, 윤석열 내려오라 그러고, 얘네들은 그건 부담 하나도 안 느껴요. 그쵸? 노동자들, 국민의힘 비판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뭐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비판하는 거 쟤네 눈도 깜짝 안 해요.
걔네들 눈도 깜짝 안 해요. 원래 우리는 너희들에게 반하는 정책을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조국만큼은 다른 거죠. 강남 출신에 누가 봐도 기득권에 편승해야 되는 사람인데 제2의 조국이 나타나고 제3의 조국이 나타나고 한마디로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전부 민주화 정의를 외치는 순간 저들의 진보, 저들의 카르텔이 깨지는 거예요. 기득권 카르텔이 금이 가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정의로운 마음을 갖고 있어도 너는 입닥쳐 이 새끼야. 이게 바로 검찰의 메시지예요. 나대지 마. 나대면 죽어. 어따 대고 검찰 개혁을 해? 건방지게. 어디 한번 죽어봐. 그래서 가족을 건드리고. 일제의 가장 그 일본 놈들이 잔인하게 독립군들을 학살할 때 독립군들을 잡을 수 없으니까 그의 가족을 사돈의 팔촌을 다 죽입니다. 마을에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죽이고 엄마를 죽인다고 칼을 딱 빼들고 있으면 독립군이 산에서 내려와요. 제발 엄마는 죽이지 말라고. 엄마를 죽였는데도 안 내려오면 마지막에 자식의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요.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독립군들을 잡아냈던 게 일본 놈들이에요. 처음에 사돈의 팔촌을 다 죽여. 그 다음에 부모를 죽여. 맨 마지막에 가족을 죽여. 자식을 죽여요. 자네들이 어떤지 그래서요. 처음에 조국 장관님 정경심 교수 가족을 건드리죠. 그 다음에 부모님의 학원을 건드려요. 학교를 건드려요. 맨 마지막에 자식을 건드리잖아요. 가장 잔인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가장 잔인하게 정경심 교수를 건드려도 물러서지 않으니까 결국은 딸과 아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얘네들이 이걸 답습했을 것 같아요? 일본에 치아 있던 검사 판사들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돼갖고 그대로 몇십 년간 검사 판사를 이어나가면서 사법 카르텔 권력 거기에 박정희가 키워놓은 삼성 재벌들과 연결돼서 정치 권력, 사법 권력, 언론 권력이 하나의 큰 힘이 되면서 5년짜리 대통령은 우스개 장난감으로 보는 잠시 오늘을 뺏겼다고 생각하지 대한민국이 넘어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3.1절 그 당시에 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우리가 주류가 돼야 된다. 대한민국은 주류의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주류의 교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민주진보가 당당하게 주류에 나설 수 있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여러분들 맨날 이런 얘기죠. 진보가 잘 살아야 된다. 우리 민주시민들이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하죠.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어갖고 우리도 강남에 살고 우리가 점점 주류가 돼야 된다. 강남이 왜 국민의힘에 거의 대구시 강남구 같은 투표율이 나올까요? 가장 비싼 땅에 그들이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돈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강남에 못 살까요? 걔네들이 주류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이제 그냥 강남에 쟤네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쟤네들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권력을 잡고 그들의 카르텔에 의해서, 그들의 기득권에 의해서 그들이 모든 가장 비싸고 가장 돈 되는 거는 그들이 다 차지한 거예요. 응? 그들이 대한민국의 돈을 다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강남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서 선거하면 거의 막 서울시장 선거 70%가 나오잖아요. 점점점 그래요. 왜 점점점 그러냐? 소득의 양극화 정책을 펼치니까. 점점점 가난한 사람은 그냥 입에 풀칠만 하면서 그냥 연명하게 되는 거고, 있는 자들은 더 있는 사회로 가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병폐가 오면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간격을 줄이려고 노력했던 거죠. 민주 진영의 어젠다였죠. 재분배 효과가 있게끔. 할라 그랬던 거예요. 지금의 그러면 오늘의 현실은 어떠냐? 이재명 따위가 네가 대통령이 된다고? 총공격을 하죠. 총공격. 왜 이재명이 당하는지 잘 보세요. 조선일보 한번 작살내야 된다고 얘기했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한번 작사를 내고 시작해야 된다는 그 말이 저들에게는 제2의 노무현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네들이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면 대한민국에게 1600만 표로의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대선 후보를 저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저들이 볼 때는 이재명은 제2의 노무현이에요. 단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조선일보 작살낸다잖아요. 그렇잖아요. 조선일보 작살낸다 그러고 대한민국 한번 작살을 한번 내놓고 시작해야 된다는 그 말이 쟤네들한테는 또다시 트라우마였던 제2의 노무현이 생각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무서우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웃음은 죽이지 않아요. 쟤네들이 이낙연 죽여요? 안 죽여요. 우스우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쟤네들은 이낙연 사건에 대해서는 손도 안 대냐? 이낙연은 자기네들한테 해를 가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쵸? 이낙연은 자기네들에게 자기에게 해를 가할 사람이 아니니까 조선이나 검사나 판사나 대학 재벌들 모든 대한민국의 권력 집단은 이낙연을 죽이지 않아요. 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해요? 이재명이 권력을 잡으면 뭔가 작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호소하는 거예요. 나는 진영주의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윤석열 끌어내리는 것도 시급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것을 또 잃고 여러분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또 잃고 그 잃는다는 것은 이제 영구적으로 구속이 되고 대선에 못 나오고 피선거까지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나 하나 물어봅시다. 윤석열 끌어내리는 것도 시급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재명을 잃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4분 5열 돼요. 왜 입으로는 노무현 노무현 하면서 소중한 거를 잃어본 사람들이 눈앞에 이재명 앞에 칼이 목에까지 들어왔는데 왜 아무도 이재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윤석열이 끌어내리는 게 그거 퇴진하라고 해야 퇴진합니까? 왜 이재명 입으로는 이재명 지킨다고 하면서 왜 신당을 창당하려고 그러고 어? 왜 이재명 죽이는 길만 골라서 하냐고요? 제가 한번 이 얘기 해드릴까요? 윤석열 퇴진 집회에서 이재명 수호 집회로 바뀌어봐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왜 그들은 이재명 수호 집회를 못할까요? 이재명을 자기네들은 지킬 필요가 없거든요. 신당을 창당하는데 가장 걸림돌은 이재명이거든요. 제가 왜 이 바닥에서 꿰뚫고 있는지 아시겠죠? 왜 걔네들은 윤석열 퇴진은 외치지만 이재명 수호 집회를 왜 시청 앞 광장에서 못하는지 청계광장에서 왜 못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걔네들은 청계광장 촛불 집회를 이용해서 신당 창당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수호를 하면 자기네들은 신당 창당에 명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수호를 못 외치는 거예요. 그럼 왜 서초동에서는 이재명 수호를 외치냐? 우리는 민주당의 지지자고 이재명의 지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당 창당과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는 신당 창당에 관심이 없으니까. 오로지 목표가 이재명 지키는 일이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2019년 서초동 집회를 기획할 때 지금의 저 극좌에 있는 촛불 행동뿐만 아니라 저쪽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던 게 있어요. 조국 수호를 외치지 말아라. 쟤네들 그랬어. 검찰개혁은 동의하지만 조국 수호는 동의할 수 없다. 쟤네들 항상 그래. 왜 그렇구나. 왜 조국 수호를 외치면 안 되는데? 조국을 지켜야지. 쟤네들은 항상 그래요. 지금 쟤네들은 이재명 수호 못 외쳐요. 한번 물어봐요. 이재명을 지키자 외치라고 한번 해보세요. 못 외쳐요. 왜?
이재명을 지키면 신당 창당에 역적이 되니까. 이재명이 없어야 신당 창당에 명분이 생기고, 이재명이 없어져야만 신당 창당에 탄력을 받으니까. 이재명이 있는 한, 이재명이 있는데 신당 창당을 하면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역적으로 보니까 이재명을 수호할 필요가 없는 애들이죠. 아휴, 제가 어떻게 하다가 오늘 이런 무거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는 무슨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자 이런 거는 언제적 얘기를 하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친일파라는 얘기를 꺼내면 미친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역사는 단죄되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제 말씀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 국민통합은 어두운 과거의 단죄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단죄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범죄자들이 설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늘 피해자만 있고 피해자를 기억하는 사회가 되면 안 된다. 가해자들은 숨어버린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억울하게 민청학련 사건, 여러 가지 사법살인을 당했어도 그 피해자들은 기억하지만 진짜 기억해야 될 사람은 그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인 판사와 검사, 가해자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가해자들은 뻔뻔하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사법살인을 저질렀던 판사의 자식들은 떵떵거리면서 자식들도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살아요. 부끄러운 내 아버지에 의해서 억울한 사람이 사형당했는데 가해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역사를 단죄하려면 민족을 배반한 자들을 기억해야 되고 가해자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린 늘 피해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나쁜 놈들을 비판하고 나쁜 놈들을 기억해서 그의 조상 후손들도 부끄러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라도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늘 인혁당 사건에 억울하게 18시간 만에 돌아가신 누구누구누구는 기억하지만 인혁당 사건의 사형의 판결을 내렸던 판사의 그 이름은 누구도 몰라요. 그게 올바라요? 광주 학살의 발포 명령을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수많은 5.18의 희생자가 있어요. 세월호 때 무참히 사라져간 우리 학생들이 죽었는데 그 누구도 책임을 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늘 가해자를 기억해야 돼요. 가해자를 처벌해야 돼요. 피해자는 영원히 기리는 거예요. 그런 사건의 피해자들은 우리가 영원히 그들의 죽음을 같이 아파해주고 슬퍼하면서 역사로 남기는 거예요. 피해자들은 역사로서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해주면 되는 거예요. 가해자들은 처단을 해야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처단을 못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범죄를 저질러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놈들이 생기는 거죠. 가해자가 부끄러워하는 사회가 돼야 돼요. 이번에 사건도 보세요. 성폭행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는 숙고 가해자는 떵떵거리고 다녔던 이래놓고 무슨 민주 진보를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서도 이런 짓거리를 해요. 전과 15범 성폭행을 저질렀던 놈이 오히려 통장 까라고 하면서 활보하고 다니고 성폭행 피해자는 숨고 우리 안에서 이 썩어빠진 이 구도를 바꾸지 않으면 벌써부터 진보라고 하는 것들이 양심이 없어지는 가짜 진보들이 횡행하는 거죠.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진보는 자존심이라도 있어야 된다. 우리가 저들보다 돈은 없어도 자존심과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윤석열과 김건희 욕한다고 5.18 노무현 대통령 폄하했던 변희재 강민구 이런 새끼들과 같이 방송하는 인간들이 무슨 민주고 진보냐?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살아라.
제가 어제 따끔하게 얘기했죠. 그런 자들 없어도 우리 정권 찾아올 수 있다. 자존심까지 팔면서 무슨 진보냐, 정의냐 이런 얘기하냐. 그런 얘기했죠. 네, 오늘 저의 넋두리는 여기까지. 우리 어준영 같이 여기까지.